이게 너무 졸속으로 지었기 때문에 안전상에 과연 안전한지, 네, 그런 게 가장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곳 현장에 지금 서울의 소리가 최초로 이곳에 와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태풍 때문에 좀 무대가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요, 어떻게 대비를 좀 하셨나요? 나중에요. 만약에 혹시 태풍 불어가지고 무대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어디세요? 서울의 소리 기자입니다. 혹시 그 태풍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셨나요? 대원들이 굉장히 선생님 여기 태풍에 어떻게 대비하셨는지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공연 그거 관계된 거에만 관심이 계시는데 안전사항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세요? 여기는 잼버리 폐회식이 열리는 그리고 K-POP 공연이 11일 내일인가요? 내일 열리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앞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대 설치한 거 아까 영상으로 보셨나요? 네, 지금 이렇게 무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앞에 바로 앞에 이 골대 쪽으로 지금 무대 설치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스탠드로 아마 갈 것 같은데 잔디를 다 밟고 아마 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잔디가 다 망가지겠죠.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이곳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잼버리 관계자나 아니면은 뭐 이상민 장관이나 누가 와이스스 드론으로 촬영을 한 영상을 보시면 실내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월드컵 경기장의 대부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안에 이곳에 현재 지금 무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철골 구조물 밑에 시멘트, 저거 뭔지 아시죠? 중앙분리대 시멘트로 된 무거운 거를 혹시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저렇게 바닥에 고정해 놓고 묶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 그 중앙분리대로 되는 저 시멘트도 굉장히 무겁지만 만약에 바닥에 고정을 안 한다 그러면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충분히 있죠. 왜냐면은 저 보이시는 것처럼 전광판이 만약에 돛대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면 바람에 충분히 날아갈 수 있죠.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들이 뭐냐면 이게 너무 졸속으로 지었기 때문에 안전상에 과연 안전한지, 네, 그런 게 가장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곳 현장에 지금 서울의 소리가 최초로 이곳에 와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비만 온다 그러면 걱정이 없는데 여러분들 비만 온다 그러면 뭐 감전사고 그런 거나 대비하면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서 그게 가장 걱정이고요. 지금 이곳 지붕의 구조가 여러분들 예전에 월드컵 경기장, 제주도의 월드컵 경기장이 태풍 불어서 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뚫려 있고요. 이게 돔이 닫히는 구조가 아니라서 바람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몇 킬로미터의 바람을 막을 수 있는지, 네, 그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곳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봐도 위험합니다. 근데 바람이 안 불고 이런 상황이면 어떤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지 저는 그게 가장 의문입니다. 여기에 4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뒤에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까요? 지금 무슨 관계자겠죠? 안 그러면 저렇게 정전해 볼 일도 없고. 네, 양
님께서 시스템 이중으로 쳐도 건들건들해요. 100km로 불면은 위험해요. 걱정이다. 이거 미친 짓이에요. 앵글 앵기들이 걱정이네라고 하는. 이 정도의 바람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뭐 전문가들이 당연히 알겠죠. 이거를 설치해 보신 분 전문가들이 네, 아실 것 같고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펜스를 쳐놓은 거 보니까 이 잔디 위에서 스탠딩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면명을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또 모르죠. 어떻게 할지. 지금 보면은 잔디에 네 곳에 펜스는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콘서트를 열지 아니면은 저희 관계자들이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한번 가볼게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혹시 관계자신가요? 아니요. 이쪽에 행사 준비실이라고 몇 개 있는데 거기는 가시기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 정도 분명 공부만한 공간은 들도 있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서 공장이 여기 옆에는 여기서 1층 오셔서 대기실 패스 올라가 그라운드 사진 찍고 올라가서 여가부에서 나오신 거죠? 아니요, 그거 어쨌든 지금 회원들 이거는 정말 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여기 동선을 그러니까 돌면서 가봐야 될 거는 아니, 지금 다 봤는데 그냥 하는 거 하고 하는 거 그런데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기 스토어인데 얘기해서 치우라고 할 테니까.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일단 체크를 해줘야 돼.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만 알려줘. 저희 지금 태풍 때문에 좀 무대가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좀 하셨나요? 만약에 혹시 태풍 불어가지고 무대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어디세요? 서울의 소리 기자입니다. 혹시 그 태풍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셨나요? 대원들이 굉장히 선생님 여기 태풍에 어떻게 대비하셨는지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공연 그거 관계된 거에만 관심이 계시는데 안전사항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세요? 전혀 얼음물이나 뭐 동성이나 동선이나 그런 거에만 관심 있고요. 현재 관심도 없고 아까 보니까는 그 대한민국 정부 명함이 떨어진 걸 제가 봤는데 네, 정부 관계자인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랑 이 행사를 주최하는 PD들이랑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곳의 상황은 내일 모레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얼음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동선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대원들이 들어오는 곳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들어올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요.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다. 네. 답답합니다. 물어보고 싶은데. 네. 이때 어차피 여러분들 얼굴 다 찍혔잖아요. 나중에 저 책임자들 문제 생기면 누군지 다 여러분들 기억해놨다가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물론 뭐 제 질문에 대답할 뭐 이유는 없겠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는 물어볼 수 있는 걸 물어봤는데 정말 걱정입니다.